안녕하세요. 나를 그리다의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를 그려볼까 합니다. 해바라기는 황금꽃, 일편단심, 그리움, 사랑 이런 꽃말이 있다고 해요. 황금꽃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예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로 그 꽃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재물을 부르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부르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해를 따라 자꾸 방향을 바꾸면서 그 꽃이 돌기 때문에 일편단심의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더운 여름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정원이나 이렇게 큰 휴양지 같은 데도, 관광지 같은 데도 꽃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그 해바라기에 활짝 핀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다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도, 이렇게 담으면서 또 그런 즐거운 이런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그려보고 있어요. 꽃잎을 먼저 그리는데, 그 꽃잎은 그 레몬빛에 가까운 가장 밝은 그 노란색으로부터 주황색, 고동색을 가지고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을 조금씩 이제 칠해가요. 꽃잎이 많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색을 쭉 입혀가시면 됩니다. 주황색이나 고동색을 가지고 추가로 색을 입힐 때에는 가끔씩 이제 길게 선을 내주면서 꽃잎의 라인도 좀 잡아주고, 완전히 같은 톤으로 입히기보다는 손을 따라서 강약을 주면서 색을 입히면 그 꽃잎의 그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색을 입힐 수가 있어요. 꽃잎과 그 꽃씨가 박혀있는 경계선을 따라서 고동색이나 진한 자주색을 가지고 강조를 해주면 꽃이 생동감 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조금씩 해바라기 꽃잎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꽃잎이 다 완성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이 해바라기 꽃을 통해서 어떤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풍요로움 혹은 더위를 식힐 정도의 그런 화창함, 그리고 어떤 지극한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런 느낌들, 마음에 먹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따라 이렇게 입혀지게 돼요. 해바라기 그림 하면 고흐가 생각이 나요. 고흐는 다양한 버전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혹은 그런 어떤 의식 세계가 바뀌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많은 그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그 느낌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해바라기는 풍요다, 뭐 일판단심이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그 고흐의 그림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뭐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리움, 고독 그런 다양한 느낌들이 묻어나는 게 보여요. 그것처럼 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떠올리게 되면 당연히 내가 그리는 그림이니까 내 느낌이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저는 오늘 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면서 그 화창함, 건강함, 그리고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꽃잎을 그리고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배경은 여름의 화창한 그런 느낌을 주는 색을 선택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면서 채워 넣고 있어요.